그 어떤 것도 내 앞길을 막을 순 없어! 유양로에서 시작된 춤은 다리 기울 때까지 계속되며 도와보... 조심해! 몸에 좋은 약이 입에 넣은 쓴법이야. 유양로에서 시작된 춤은 다리 기울 때까지 계속되며 도와보... 그 어떤 것도 내 앞길을 막을 순 없어! 꽃이 피는 소리를 들었나요? 조심해! 몸에 좋은 약이 입에 넣은 쓴법이야. 국내 우전! 내 몸의 기세를 봐라!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. 활로 전장을 누비니 이 얼마나 즐거운가. 무자비한 뇌화와 같이 나의 검은 국내 우전! 내 검의 기세를 봐라! 지면을 터치하면 이동할 수 있어요. 가상 조이스틱을 움직이면 캐릭터가 이동합니다. 스킬 아이콘을 터치하면 스킬을 사용하여 전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 대적하기에는 아직 한참 멀었어. 제가 도와드릴게요. 애성의 녀석. 그깟 환술로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나? 임무 추적을 터치하면 자동 길찾기가 가능. 전 마을 밖 꽃밭에서 나비 잡는 걸 좋아했어요. 근데 요즘 호랑나비 요괴가 나타나면서 촌장을 하고 획득한 장비와 아이템은 모두 가방에 있습니다. 열어서 확인하세요. 새로운 장비를 획득하셨습니다. 어서 장착해보세요. 장비를 터치하면 픽슬롯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.
명예의 기반이다. 제가 반유. 마을 사람들 그 제게 잘하셨어. 야기하셨어. 역시나 그 기억하기로 그날 아줌마 드세요. 착하지? 난 안 먹어도 되니까 너 먹어. 아니 아니에요. 아줌마 먼저 드세요. 네 알겠어요. 여우였다니. 도장님 말씀이 맞았군요. 도장님 덕분에 요괴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네요. 도장님 손 도장님. 스킬을 습득하였습니다. 스킬창을 열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림을 고치는 건 보다. 아, 당신. 망할 놈의 약이 완성됐음. 진선도 사건건 나에게 맞서는구나. 오늘 내 한을 풀기 위해서라도 널 가만두지 않겠다. 우선 저 바보부터 처리하고 저 계집을 상대해주지. 나와라!
예전 마을 사람 이제 그러니 그동안 제가 사 백년의 수행은 힘이 들었어. 당신의 평안을 바랄 것만 어찌 이럴 수가. 하늘의 뜻은 알 수 없군. 해제! 잠시 후면 깨어날 겁니다. 기회가 된다면 다시 만나죠. 그럼 이만. 이런 건 자 드디어 감사 안녕하세요 어디서 주인이던 집이 패스를 획득했습니다 패스를 터치하면 소환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. 이건 송룡이 준 것인가요? 아직도 절 기억하고 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금룡성에
어리석. 나도. 잘했어. 혹시 몇 달 전 본래 의지만이 도와 아픈 곳이 얼마 전 손 어디 혼란한 세상 군자는 모르겠어 이 소염님이 여기 장비를 강화하세요. 강화창을 터치하세요. 강화에 성공하였습니다. 강화 후의 속성을 확인하세요. 어렵다는 건 이번에 고향을 영채신 이마 마을 보시오, 이게 다. 이렇게 빌 테니 한 그들은. 우선 걱정 말게. 소염님 예전
소혜합니다. 소혜. 최근 새로운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? 세상에 기이한 어서 문파에 가입하세요. 세상의 길 주자. 고생 뭔 황주는지
서자호에서 연방제들 계약서에 이렇게 쓰여 내가 헛소리 마! 이건 자파점만 스킬을 레벨업 할 수 있습니다. 레벨업 버튼을 터치하면 스킬 승급이 가능합니다. 소염님 강호를 다니다 보면 하나의 횡 문파에 가 소 그리고 소염님, 늘 다 봐.